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뻐꾸기에 대한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뻐꾸기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역시 그 뻐꾸기는 탕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새의 둥지에다 자기가 알을 몰래 낳고서 그게 그 뻐꾸기 새우를 키우게 만들죠. 다른 종류의 새가 그쵸? 참 그래서 그 다른 종류의 새보다 새끼 뻐꾸기가 더뭐 몸집이 막 커지고 막 그런 거 자주 보셨죠? 네? 그리고 막 뻐꾸기 태어나면 뭐그 다른 둥지에 있는 다른 종류의 새들을 다 그러잖아요. 등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뻐꾸기 무서운 놈이네 이거.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뻐꾸기는 약간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 남의 것을 막 훔치는 그러한 상징으로 그죠? 많이 쓰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뻐꾸기 하면 또 생각나는 게또그 울음소리, 뻐꾸, 뻐꾸 하는 거 그죠? 뭐라 그럴까? 뻐꾸기 시계로도 유명하고, 그쵸? 그 울음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 저는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뻐꾸기가 한국과 아프리카를 2만 킬로미터를 왕복한다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2만 킬로, 한국에서 아프리카 2만 킬로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작은 새가 날아간다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네, 그게 지금 그 이동 경로가 최초로 확인됐다는데 KBS 뉴스에서 지금 그죠? 보도가 됐습니다. 이맘때 녹음이 이거 지금 앵커 멘트인 것 같죠? 녹음을 우거진 산을 오르면 뻐꾸기 음소리가 종종 들린다. 그쵸? 우리 집 근처도 많이 들립니다. 저는 장흥에 사는데 그죠? 뻐꾸기는 새끼를 스스로 기르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기르게 하는 탕란이라는 걸로 유명하죠. 대표적인 여름철 새이다. 저는 뻐꾸기가 철새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기쁘네요.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낳아서 기른 뒤에 어디로 가는지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여러분, 총 2만 킬로미터 성. 대단하다. 믿겨집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진 어떻게 하냐면, 이 뻐꾸기 이동 경로를 연구하기 위해서 뻐꾸기 10마리의 위치 추종용 발신기를 부착해서 방사를 했다는 거네요. 이야. 와, 진짜 이거 놀랍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뻐꾸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경기도 양평군과 전남 무안군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제주도 서귀포시 등에서 포획한 뻐꾸기 10마리.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남한에 그죠? 지금 그쪽에 뭐 거의 뭐 그죠? 전국적인 것을 지금 채집을 한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거. 그래서 10마리 중 6마리는 여름을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그러니까 그 늦여름에 이제 서해를 건너서 이동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중국의 장쑤성, 미얀마, 인도를 거친 후 아라비아 해를 횡단해서 10월 초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했다. 그래서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 등에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 야, 이거 보세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날아간 경로가. 되게 신기하다. 이것도 신기하다. 여섯 개체가. 야, 이쪽으로 쭉 건너가서, 이거 바다가 있는데, 여기 쉬지 않고 날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섬 같은데 쉬나? 와,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쪽에서 또 멈췄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나 봐요. 와, 그래서 갔다가 미얀마,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안으로 가는 애들도, 개체도 있고, 저쪽 위에, 그쵸? 여기 바다를 건너는 개체도 있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죠? 쉬었다 가는 개체도 있네요. 야, 이거 이렇게 긴걸 어떻게 건너지? 야.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야, 이게 지금 이 빨간색 개체는 여기서 많이 돌아다녔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인도에, 이것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야, 이게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저 아프리카 동쪽으로 가네요. 그죠? 와, 여기 아프리카 동쪽이죠? 여기, 그죠? 야, 저기까지 갔다가. 놀랍다. 그래서 동아프리카에서 월 동안, 그러니까 6마리 중 3마리는 다시 올해 4월 중순에 우리나라로 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이동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5월 말 지난해 번식했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한 달? 한 40일, 45일 정도 만에 오네요. 대단하네요. 그쵸? 이들의 이동 거리는 왕복 2만 킬로미터 이상이었고,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뻐꾸기는 2만 4,012 킬로미터. 여러분, 이 노란색 뻐꾸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쵸? 서울의 양평에서 출발한 이거 같아. 노란색 보세요. 이거 엄청나요. 이거 봐요. 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번식하러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동 속도가 빠르대네요. 뻐꾸기가 아프리카로 갈 때와 한국을 찾을 때 이동 속도가 다르다. 월동지를 찾을 때보단 번식지를 찾을 때도 빨랐다. 그래서 월동지로 이동하는 가을에는 평균 이동 기간이 77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갈 때는 조금 느리게 한 30일 정도 느리네요. 하루 평균 약 142km를 이동했다. 142km 나도 엄청나죠. 인간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보다 더 훨씬 멀죠, 그죠? 반면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봄 이동 기간은 평균이면 51일이다. 그래서 평균 231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리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10개 중에서 지금 6마리를 지금 추적한 거니까 4마리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죠? 죽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아프리카까지 이동한다는 것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록된 철새가 540여 종 되는데, 장거리 이동하는 새들의 이동 경로가 알려진 종은 20%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장거리 이동하는 새들보다도 더긴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엄청 긴 거리잖아요. 거의 그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거잖아. 지구 반대편은 아니지. 예. 지구 반대편에는 브라질 저쪽이고,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리죠, 어쨌든, 그죠? 그래서 연구진은 멸종 위기종 AI와 관련된 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더 확대할 계획인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뻐꾸기처럼 위치 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하면은 이동 경로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발신기 무게가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새 체중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발신기를 달아야 되는데, 이번에 뻐꾸기에 부착한 5g짜리 발신기가 현재 개발된 발신기 중에서 가장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g 정도 돼도 좀 부담스러운 건가? 그쵸? 그러니까 당분간은 뻐꾸기 정도이거나 더큰 대형 조류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야, 재밌는, 이거 재밌는 기사다, 그죠?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오늘 뻐꾸기가 예성애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다는 그런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